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 TV 이중호 미학 연구소의 예천 이중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양순 해서 기초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즐겁게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다시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궁에서 안이불자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유별나게 오른쪽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좀 가운데 포인트가 여기를 맞춰줘야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거 앙세 올라가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 많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옆으로 나가 있어요. 내려오면은 보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오지 않았죠? 요거 잘 맞춰주세요. 안이불자. 자, 여기서는 보면은 약간씩 위로 이렇게 앙세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배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세로 되어 있고, 공간이 비좁지 않게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보면 약간 올라가 있죠. 각도가 있죠. 자,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되고, 꼭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맞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각으로 밑으로 요 각도만큼 요거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나와야 되겠네, 그죠? 자, 이거는 서로가 이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날아서 서로가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공간이 좀 너무 답답하면 안 되겠죠, 좁으면. 그래서 여기는 거의 길이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긴 조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나와 있으면서 요 높이 요잘 설정을 잘 해주세요. 여기 잘 여기하고 연결성이 서로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중심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기억을 잘 하십시오. 안일 비자죠. 네, 안일 비자에서 요거보다는 여기가 조금 라운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나오고
이 간격을 잘 맞춰서 유지를 해주세요. 여기보다 여기는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법과 절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서예에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이 불울전자, 그렇죠? 예, 불울전자하고 전법과 이제 절법이 있는데 이제 꺾을젓자 써서 이제 절법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전법과 절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전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법은 우리가 가로왈자나 뭐 이렇게 물론 전법하고 쓰면서 나중에 행서에서는 비슷하게 쓰는데요. 자, 전법은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땡겨주면서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면서 당겨주면서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모아서 붓을 뒤집어주고 당겨주면서 뒤집어주세요. 괄호왈자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당겨주면서 그대로 뒤집어서 그냥 온다는 거죠. 자, 공간이 있으면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공간을 맞춰 주셔야겠죠. 안으로 약간 들어와 있네요. 들어온 것만큼 안으로도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거 조금 더 두껍게 해주시면 좋겠죠.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절법, 네, 꺾을 절자를 써가지고요. 네. 이 절법, 절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날일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자, 그러면 절법하고 전법하고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뒤집어야지 저 방향을 밀어주면서, 전법은 그냥 바로 당겼지만 여기서 절법은 하나 둘 해주면서 뒤집어주는 거죠. 네, 다시 뒤집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면을 저변으로 밀어주시고 한일자는 식으로 하나 둘 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뭐 각이 만들어지죠. 네, 하나 둘 항상 붓은 제자리로 와야 된다. 자, 하시면서 이렇게 왔으면 한일자는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이걸 하나 둘 이 방향으로 나온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와서 하나 둘 한일자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절법은 여기서 바로 뒤집어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건 많이 나오니까 행서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 전절법을 행서에서는 많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날일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튼튼하게 해주시고 둘 뒤집어야 되지 이렇게 각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비백이 나올 것 같으면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시면 돼요. 당겨주면서 항상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당겨주면서. 네, 날일자도 좀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해서 약간만 나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간격 맞춰주시고요. 너무 붙으면 답답합니다. 여기서는 뭐 많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거의 직선에서 맞춰졌어요.
가늘게 나가시다가 점점 하나 둘 살짝 뒤집었어. 자, 부양순에서 이 입구자 같은 거의 여기 직선에 가깝게 나오죠. 이거 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가 붙으면 안 되죠. 여기 그 같은 선상에서 맞춰 주시고요. 여기 조금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 입구자만 쓰시면 한글에서 뭐 미음자 같은 거 이런 것은 미음자 같은 것은 한글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죠.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자를 쓴다면 이렇게 와서 땅 위에서 졸졸 가고 하나 당겨주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힘 있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자, 한글을 한번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한글은 각이 나면 안 되지만 그냥 각이 나오면 안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이쁘게. 한글은 또 한문하고 약간 글씨가 조금 둥글기 때문에 다른 점은 있는데 그래도 뭐 틀리는 건 아니다. 똑같이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 한문을 쓰시는 분들은 다 한글을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문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 한글을 이렇게 써보시면 글씨가 막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늘죠. 조금 당겨주면서 저 뒤집어야지. 이렇게 먹물이 좀 떨어질 때는 퉁퉁 치면서 가면은 먹물이 따라서 거기에 모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 약간 나왔네. 당겨주면서 한 일자는 저 뒤집었어요. 네, 조금 더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포인트를 잘 이렇게 맞춰주시고 붙지 않게 붙으면 답답합니다. 예, 여기가 약간 나와있죠. 여기서도 약간만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보기가 싫어요. 여기서 앙세가 되고 허리는 조금 가늘게 하면서 중심을 봤을 때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길게. 자, 그리고 앙세 이렇게 올린 거 여기 떨어져 붙지 않게 해주세요. 일백백자. 네, 녹사자에서 여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공간별 여기가 띄워져야 돼요.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약간 앙세가 되면서 올라가 있죠. 이 공간이 비좁지 않게 해주시고요. 요 각도를 잘 맞춰주시고 요게 많이 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어떻게 직각에 가깝게 공간이 좀 넓습니다.